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값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.13%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 하락폭은 지난주보다 커진 것으로 지난 2019년 1월 28일 조사 이후 주간 변동률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. 한국은행이 지난주 0.25%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 연말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. 전세 시장도 약세가 지속되며 수도권의 경우 0.2% 내리며 부동산원이 2012년 5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.